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성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전 세계의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뭐 중동에서도 막 저기 그 미국 쪽으로 날라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간밤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별 얘기는 없었고요. 혹시 안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보시면 장 초반에 거의 뭐 상승해서 출발해요. 거의 보합 근처에서 출발합니다. 그 요인은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지난달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6만 7천 건 정말 나빴죠. 근데 미국 고용 보고서는 20만 건 이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격차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었는데 이날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지난달 수치를 12만 건으로 올려버립니다. 상향 조정하죠. 두 배 정도 상향 조정하고 네, 발표치도 20만 건 이상, 20만 2천 건으로 발표하면서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고용의 안정을 얘기를 하는 지표 결과가 나왔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강세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해서 기다렸던 거는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11시에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일부 루머들이 좀 돌았었죠. 루머들이 뭐 미군이 한 80명 사망했다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피해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뭐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뭐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툭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형부하죠. 막판에 밀린 거 이거는 뭐냐면 이라크 쪽에서 그 바그다드 주변의 그린존에 또 로켓포탄이 두 발이 발사됐다라고 하면서 빠진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 만약에 그 전면전이 없다라는 점은 계속 나왔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1.7% 급락을 했다가 0.6% 마이너스까지 줄어듭니다. 거의 1% 가까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란에서 우리 이건 방위적인 조치이고 우리 뭐 전면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죠. 거기다가 미 의회 쪽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올렸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상정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온건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 반동을 줬는데 반동폭은 예상보다는 적었어요. 보통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1% 2% 정도 뭐 급등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움직였죠. 근데 이제 그 이란의 대응이 더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반동폭이 크지가 않았느냐.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요. 차익 요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승을 했던 쪽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쪽들 있잖아요. 이게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장 마감에 밀린 거고 장중 한때 뭐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강세를 좀 이끌었죠. 그다음에 금융 섹터들도 상당히 상승폭을 좀 더 키웠었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뭐 매물과의 싸움이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확대했던 요인은 뭐냐면 그 미국 민주당 쪽에서 이때부터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16일 날 의회에서 그 이 대이란 그 전쟁을 반대하는 그 결의안을 뭐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두 발이 발사했는데 빠졌는데 보통 이게 트럼프가 군사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갔으면 근데 이란이 또 했으면 확 밀렸어야 되는데 왜 안 밀렸냐.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바그다드 주변에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그 미 공군기지 주변 그린존 쪽에 폭격은 계속 있어 왔어요. 뭐냐면 주말에 그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사기지에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공격하는 거를 이란에서도 미국한테 다 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 알려졌다기보다는 이란에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보통 그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이고요.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발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통 인공위성 발사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이란의 그 미사일 발사는 액체를 통해 가지고 액체 연료를 좀 주입을 하는 그 흐름이 계속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예 뭐 탄두도 빼고 저기 쏘지 왜? 참.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라크 쪽에서 발표한 그 폭격 두 발은 그게 이란 쪽에서 발사한 거냐 아니면 지난 주말부터 나왔던 시아파 민병대 쪽에서 발사한 거냐 이 부분에 따라 갈릴 그러니까 건데 정규군이냐 아니면 게릴라냐 그렇죠. 만약에 이란 쪽에서 이거를 발사했다라고 치면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우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 높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으면 이미 또 이란 국영 언론에서 또 발표를 했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큰 영향을 줄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중요한데 어제 이미 이란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반등을 모색을 했죠. 근데 이게 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왔다기보다는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어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마이크론의 급등 그 영향에 따라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반면에 어제 그 미증시 마감 후에 그 끝난 종가를 보면 마이크론은 1.29%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마이크론 하락하고 마이크로 칩테크 부진하고 뭐 이런 식의 모습. 이건 다른 요인보다는 차익 욕구들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내 증시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다른 종목들의 반등이 기대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면전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가운데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시아파 민병대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그 관련된 친이란 쪽 무장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그 발사하고 나서 또 혁명수비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뺨 한 대 때린 것 정도에 그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련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관련된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도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 2분기 정도부터는 경제지표들의 부진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도나 이슈가 재차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한 뭐 흐름 그 다음에 이게 관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이란 간의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나 이슈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 거고요. 지금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 시즌 그 다음에 15일 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후에 중국의 구체화된 그 이번 합의문 발표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 호재성재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벤트들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과의 싸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 그 흐름은 좀 시장의 상승보다는 중립 이하의 이슈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인데 네. 이제 뭐 사실 12월 만기 때 워낙 바짝 올려놔가지고 1월 만기 때 그 프로그램 매물들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 그 내용도 좀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 좀 많았죠. 많았어요. 이제 그게 대부분 다 금융 투자였거든요. 그 프로그램 쪽으로 그렇죠. 풀어낸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량 매물을 초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 자그마한 매물에도 큰 폭의 조정이 우려스럽긴 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서 좀 그 물량 소화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